광주 전남의 사립학교 법인 28곳이 설립자와 이사장의 자녀와 친인척 등 42명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사립학교 역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신익환 기자입니다. 광주에 있는 한 사립학교. 지난 2014년과 2015년 이사장의 딸 2명이 각각 음악, 물리교사로 뽑혔습니다. 전남에 있는 한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사돈과 조카가 각각 국어, 체육교사로 채용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11개 학교 법인에서 이사장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이 교사로 선발돼 3명이 퇴직하고 13명이 근무 중입니다. 전남은 학교 법인 17곳에서 이사장의 자녀와 친인척 등 26명이 교사로 채용돼 4명이 퇴직하고 22명이 재직 중입니다. 최근 감사원의 사립학교 채용 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교사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. 사립학교도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운영이 담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. 현재 사립학교 법인은 국공립과 달리 자체적으로 채용이나 징계 등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사 위탁 채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조한 실정입니다. 사립학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신익환입니다.